다른 사람을 몰래 뒤쫓고 협박하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. 실제로 한 여성이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어 고소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해 남성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. 최민식 기자가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불 꺼진 다세대 주택 복도. 한 남성이 출입문을 두드리더니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. 지난해 11월 27살 김모 씨가 여자친구 A 씨와 헤어진 다음 날 밤 A 씨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. 김 씨는 이곳에서 4시간이나 머물며 문을 두드리거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습니다.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흉기를 갖고 왔을지 어떤 생각일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웃었더라고요.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. A 씨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. 담당 형사는 이런 일은 연인 관계로 되면 처벌이 힘들다. 지나가는 형사님은 그냥 멀리서 갑자기 4시간 동안 신고 안 했으면 버틸만 했다는 거 아니냐.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김 씨가 출입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석 달이 지났지만 A 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민식입니다.